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거룩함으로 주여 내 혼이 새롭게 재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신진대사적으로 내 안에 주님 안의 모든 요소들은 주여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본성은 분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자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그래서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원하자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아가서 4장 11절 말씀.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신원자는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신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과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섬깁니다. 따라서 신원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원자의 사역과 그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원자로서 사역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누리는 이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생명나무를 누리도록 그들을 부르고 인도합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서신서의 저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호흡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각 서신서의 메시지, 곧 그 안에 담겨있는 사역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음식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시어 사람의 요소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주제에 대해 이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입맛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메시지는 가르침의 바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누리게 한다면 그러한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 공급을 줍니다. 신원자로서 참되게 사역하는 사람, 곧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자신을 가득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누리도록 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원자로서 참되게 사역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식나무에서 구출되어 생명나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인간적이고 타고난 냄새도 신부에게서 바라는 향기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신선한 꿀을 흘립니다. 꿀은 달콤하며 상처받는 이들을 회복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함은 하룻밤 만에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모으고 내적 활동을 갖고 주의 깊게 저장한 데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람만이 지니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한담이나 우스갯소리나 경솔한 말이 아니라 달콤하고 사람을 상쾌하게 하여 힘을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급류가 아니라 벌집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과 같습니다. 꿀은 가장 느리게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은 재잘거리는 겨울물과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하는 방식에서 그들이 아직 더 깊은 은혜의 일을 통과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달콤한 꿀을 천천히 흘리는 그녀의 입술뿐 아니라 그녀 속에 저장된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혀 위쪽은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는 곳이지만 혀 밑은 사람의 음식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녀가 꿀과 젖을 저장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녀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음식이 있습니다. 꿀은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해 주지만 젖은 미성숙한 이들을 먹입니다. 그녀가 자신 안에 매우 많은 풍성을 저장했기 때문에 음식이 마치 그녀의 혀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녀는 필요한 사람에게 어느 때든지 이 음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 안에 소유한 모든 것을 밖으로 전시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꿀과 젖은 그녀의 혀 밑에 있습니다. 즉 꿀과 젖은 그녀의 혀 입술 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분배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러한 주여 사역을 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요소로 내용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표현과 주여 하나님의 참된 신원자들이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이 주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주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사한 생명 안에서 주여 목양받고 주여 자라고 성숙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표현들이 되는 주여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